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성과주의와 미래 준비에 방점을 찍는 연말 인사를 단행했습니다. 전자부품 계열사 세 곳의 최고 경영자를 모두 바꾸고 연구개발 인재를 적극 승진시켜 주요 사업 내 기술력 확보에 집중하겠다는 겁니다. 사장 승진자는 총 4명으로 전체 승진 규모는 지난해 대비 축소됐고 신규 임원도 지난해에 비해 줄었습니다. 경기 불황 속 안정적 인사를 추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. LG는 차별화된 미래 사업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31명의 R&D 인재를 승진시켰습니다. 기술 리더십 확보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입니다. 또한 LG는 실력과 전문성을 겸비한 여성 인재와 외부 인재를 기용해 리더십의 다양성을 강화했다고도 밝혔습니다.